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서해안 지방과 내륙 지방에서는 짙은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상층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중부 일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름 많고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 일부 지방과 서해안 및 전남 남해안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